감사합니다. 네,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예, 예. 저희가 오늘 인테리어 컨셉이 네. 휴양지 하우스라고 듣고 왔거든요. 네. 예, 근데 어머니가 휴양지시네요. 아, 예. 오늘 의상이 집하고 예. 잘 어울리시는데요? 그러니까요. 네. 예, 아름다우세요. 네. 자, 근데 이제 중문을 딱 넘어서자마자 소품들이 눈에 띄네요. 소품도 네. 눈에 띄시면은요, 네. 지금 벽에 마감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. 강렬해요, 지금. 상반돼요. 여기는 좀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위쪽은 또 다른 소재, 메탈 소재가 보이는데요. 예, 예. 아, 앞쪽도 지금 웨인스코팅이 지금 보이네요. 지금요? 일단 벽 마감 소재가 역시 가장 눈에 띄어요. 아니, 그리고요, 이게 사이즈가 다 네. 블럭이 틀려가지고요. 네. 굉장히 독특한데요. 이게 뭔가요? 타일인가요? 아니면 스테인리스 같은데요. 만져보니까 예. 네네.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이게 스테인리스 타일이라서요. 네. 아. 쉽게 이제 접착제로 떼고 붙이고 할 수 있게. 네. 갖고 계신가봐요. 네. 아, 이거군요. 네, 이게 지금 다용도 하위로도 예. 이렇게 쉽게 자를 수도 있고요. 큰 것도 큰 사이즈도 있고 네. 패키지로 나와 있어요. 나와 있어요. 아, 네.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. 네네. 도안이랑 예.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도안대로만 따라하시면. 도안도 있어요. 네. 아, 좋네요. 아니 그러면 그 예. 도안대로 붙이기만 하면은 지금 예. 손쉽게 붙일 수 있겠네요. 네. 이게 뭐 특별하게 예. 노하우가 있을까요? 노하우랄 것은 없고요. 예. 그냥 이렇게 뒤에 스티커 붙이면 예. 그냥 바로 붙이면 돼요. 원래는 이 안에가 그냥 벽지였나요? 네네, 그냥 벽지였어요. 그럼 이제 좀 질리면 다 떼내고 자기가 네, 원하는 걸로 다시 바꿀 수도 있겠네요. 네, 언제든 바꿀 수 있게 돼 있죠. 아, 여기는 또 벽지인 것 같고요. 이쪽만 네. 지금 MDF 프레임을 짜서 붙이시려고 하거든요. 네. 이것도 직접 하셨어요? 네. 아, 그래요? 네.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 네. 어떤가요? 아니, 그러니까 지금 네. 저도 착시현상이었던 거예요. 여기까지 네. 패널인 줄 알았는데 네. 여기는 벽지가 지금 돼 있고요. 네. 이쪽만 딱 프레임을 설치를 하셔서 페인팅을 하신 거예요. 되게 아이디얼하게 잘 구성을 하셨어요. 자, 옆에는 역시 조명이 눈에 띄어요. 아니, 저는 이게 네. 위에서 지금 스팟라이트가 이쪽으로 배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밝은가? 그랬더니 아니에요? 아, 여기에 또 조명이 지금 딸려 있어요. 이 액자에도 지금 조명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? 액자 자체가 조명인가요? 네, 네. 이렇게 아, 이렇게 조광기 역할을 하게끔 조명 조절도 되는군요. 조절도 되는구나. 아, 저도 지금 위에 달려 있는 이 조명이 액자를 때려주면서 반사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. 네. 굳이 그러면 조명이 직접 되는 액자에다가 다시 조명을 비추셨어요? 아, 그 이유는 네.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두운 계통이에요. 네.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이제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여기에도 지금 조명을 달아서 좀 더 밝게 하시기 위해서. 아니, 근데 전체적으로요, 여기는 네. 전부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 소재들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라탄 바구니, 그 다음에 여기 우드로 돼 있는 선반, 휴양지보다는 굉장히 모던한 느낌인데? 맞아요, 라고 생각했는데, 요 네. 정도의 세팅만 가지고도 충분히 휴양지 느낌이 나는 그러네요. 것 같아요. 예. 네, 휴양지라는 예. 뜻이 보통 뭔가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네,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컨셉을 뒀는데 네. 이제 휴양지 느낌이. 아, 어머님이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셨구나. 네, 편안함을 추구했는데. 예. 여기 이제 아버님의 아이디어도 좀 많이 반영이 됐나요? 아니요, 뭐 설치할 때 예. 힘 쓰는 걸 좀 더. 아, 그것만 해도. 역시 네. 아빠의 역할이죠. 네. 예.